백두대간의 끝자락. 어리석은 자도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지리산. 한반도 남쪽의 우뚝 솟은 천왕봉에서 1.7km, 해발 1750m에 오롯이 자리한 장터목 대피소입니다.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속내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 한겨울 설사. 오르는 걸음 걸음마다 숨이 턱턱 막히지만은. 못하겠어. 그 고생을 자처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정말. 선물 받은 기분. 신선이래요. 영하 20도의 맹추위도 잊게 하는 대자연의 향연. 지리산을 온몸으로 만날 수 있는 산꾼들의 쉼터 장터목 대피소입니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우리네 인생처럼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산중 날씨. 앞이 안 보이는 안개를 지나면 이처럼 눈부신 햇살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설국 지리산으로 사람을 부르는 것은 산을 뒤덮은 눈꽃입니다. 축하합니다. 아, 이거 펴이시니까 아주 정말 기가 막힌데. 아, 이 눈꽃도 너무너무 아름답네. 지리산 아니고 벚꽃. 아, 그래. 아, 진짜 너무 멋있다. 멋있죠? 아, 저 바위에 눈꽃 푼 거 봐. 채석에서 이게 장터목 가는 길이 또 바위도 있고 뷰도 있고 그래서 참 좋아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백무동에서 채석까지 오는 길도 그것도 아주 좋죠. 네. 저희는 지리산 중독자예요. 뭐라고 불러서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매해 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철마다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지만은 지리산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십니다. 바로 나무의 가장 헐벗은 시간. 혹독한 추위를 온몸으로 안아주는 눈꽃 때문이죠. 해발 15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구상나무 숲을 지나 눈보라를 헤치고 오르기를 4시간. 드디어 천왕봉 그늘 아래 지리산에서 가장 오래된 대피소 장터목에 도착했습니다. 영하 11도의 추위에 매서운 바람까지 더해지면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가 훌쩍 넘습니다. 지상에서 장터목까지 혹한을 헤치며 올라온 등산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취사장입니다. 이들이 가장 즐기는 음식은 라면인데요. 긴 산행길,
지친 몸과 줄인 배를 짧은 시간 안에 뜨끈하게 덮여주는 라면의 진가는 두 말하면 잔소리겠죠. 고산지대라 밥이 설릴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밥이 익었네. 좋네. 어때요 밥맛이요? 네, 좋습니다. 아 좋죠. 이렇게 뭐야 이렇게 산장 있고 이런 데서 라면 끓여 먹을 수 있고 또 물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몸을 덮이고 배까지 든든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장터목은 이처럼 겨울 지리산에 없어서는 안 될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지리산은 종주를 하는 사람들로 쉬는 날이 없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2박 3일에 이르는 종주. 그 정점인 천왕봉에 오르기 전 마지막 쉼터가 장터목인데요. 호실은 4개. 전체 수용 인원은 165명입니다. 장터목 대피소는 15일 전 예약이 필수지만 낮에는 누구나 지친 몸을 쉴 수 있게 방 하나를 개방해 놓습니다. 눈보라가 더 거세졌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상예보가 무용지물이 되곤 합니다. 고도에 따라 날씨가 변화무쌍하게 변하기 때문이죠. 처녀마음 같은 변덕스러운 날씨에 고생스러운 건 장터목 대피소 직원들입니다. 들어가자요. 지금 무섭겠는데. 저기 지금 얼었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풍속계마저 얼어붙은 추위에 사방에서 불어대는 바람.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듭니다. 지금 한 10m, 초속 10m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 10m 정도요? 예. 아이, 그리고 사대기 눈이, 얼굴이 되게 크다. 예, 이게 이제 일명 사대기 눈이라고. 네. 바람 때문에. 네. 위에서 내리고 아래에서 솟구치는 눈발. 눈을 아무리 치우고 치워도 티도 나질 않습니다. 장터목에는 늘 서너 명의 국립공원 직원들이 상주합니다.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 모든 물자가 귀한 대피소. 이곳에서 판매되는 물품들은 1년에 4번 헬기로 이송되어 옵니다. 매점치곤 간소한 이유도 그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대피소 필수품은 바로 요 귀마개라는데요. 개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빨 가는 사람도 있고. 네. 이게 소음이 많거든요. 심하거든요.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오후 4시. 장터목 직원들은 슬슬 손님 받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대피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난방. 혹여 이상은 없나 빠짐없이 체크합니다. 금일 저희 대피소를 이용하고자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하신 분은 주 예약자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매점역 접수창구로 오셔서 자리를 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장터목은 예약자 자리 배정은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루 평균 100여 명. 찾는 이가 많다 보니 요구사항도 제각각입니다. 한여는 몇 장 필요하세요? 두 장씩? 아, 종살님. 아, 종살님. 기름 괜찮던가요? 불러주셨는데. 아니, 나름 뭐. 아니, 힘든 거는 그냥 기본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간 좌측 담요보험 센서 받아가지고 깔아 넣으세요. 우리 네. 붙여줘야지. 남자 여자는 원래 따로 여자끼리예요. 그 처음에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오는 바람에. 네, 그러니까요. 말을 안 해주시니까 제일 네, 잘해요. 우리 같이 붙여줘요 이현이는. 아니 뭐 들어가서 주무시기 바쁘시지 뭘 또. 아니 그래도 붙여줘요. 예, 붙여드렸습니다.
10일 12는 네. 우리 한나라가 수치했는데 사람들 많이 피해를 입히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럼 술을 안 드시면 됩니다. 술을 안 드셔야죠. 근데 그래서 우리 2호실 예. 구성으로 80분 81번 드릴까요 그러면?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불만 사항이 많나 봐요? 요구 사항이 많죠. 불만도 있지만 예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 이제 뭐 코 고는 문제 가지고 구석 자리를 달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뭐 실제 목적은 구석 자리를 자고 싶어서 코를 핑계를 대는 거죠. 코 고는. 근데 어차피 단체로 자는 방이라서 뭐 어디 주무시나 똑같습니다. 네 개의 방은 성별로 분리되어 배정됩니다. 지친 몸, 뜨끈한 아랫목 구두리 그립지만 대피소에선 담요 한 장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산꾼의 침상은 역시 다르군요. 잘 자야 또 내일 천원봉이 올라갑니다. 숙소 한편, 교사 임용시험 합격 축하를 위해 지리산에 올랐다는 청년들. 그런데 준비물을 보니 초보 티가 납니다. 형 미디움을 할 거냐? 이 깜깜. 직원은 힘들었겠네요. 이걸 들고 왔다고? 정신 나갔어? 내가 다섯 명이 먹는데. 그래서 두 개라고 했잖아. 친구한테 구박당해도 꿋꿋하기만 한 청년. 저희가 여섯 명이 왔거든요. 그럼 이 정도는 먹어줘야 돼요. 고기를 구워 먹는데 한 두 번 구우면 다 완성되도록 이 정도는 먹어야 이렇게 빨리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고생하셨다 진짜.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럼요. 돌도 씹어 먹을 나이인데 잘했어요. 붉은 노을을 머금고 펼쳐진 지리산 자락은 마치 어머니의 치마폭처럼 넓고 깊습니다. 어둠이 내린 장터목. 첩첩산중 대피소에선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됩니다.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등산객들이 고이 모셔온 다양한 음식들, 산해진 밑 밥상이 차려집니다. 허기가 최고의 반찬이라는 말 괜히 있겠습니까? 땀 흘리고 허기진 배 채우는 뜨끈한 음식들, 이보다 더한 꿀맛이 있을까요? 이분은 산에서 먹어야 그 맛이 더 산다며 겨울별 및 과메기를 싸왔는데요. 표정을 보아하니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맛 어때요? 맛있어요. 된장찌개에다가요 햄을 집어넣고요. 네. 포글포글 찍었어요. 아니 된장찌개가 저거였어요? 네. 아 기대했는데. 네. 근데 해물은 간데 없고 알고 보니 달랑 된장뿐이군요. 감자하고 애호박하고 다 넣어야 되는구만. 참나. 된장만 집어넣은 거네 이거. 보기 안타까웠던지 옆자리 스님이 직접 따서 말린 표고버섯을 인심 좋게 나눠주십니다. 빈약한 된장찌개 다행히 또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또 풍성해 지게 됐네요. 정말 맛있대 이 버섯. 네 맞아요. 그래. 스님의 김치찌개 요리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들기름 많아요. 쓰세요. 냄새가 좋아. 냄새가 지금 많이 나요. 여러 사람이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우와, 감사합니다. 이 표고가 넣으면 이게 다시물 역할을 해가지고 다시물. 조미료를 전혀 안 넣어도 되게 감칠맛이 나요. 번데기 하나만 좀 맛보고 좀 봅시다. 네.
초고버섯 하나 하고 드릴게요. 아이고, 이게 다 나눠주니까 큰일 났네, 이거. 저희 김치도 많고 기름도 많아요. 아, 왜요? 다 해줄 수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좀 더 드릴 수 있어요. 더 드릴까요? 네? 국물 좀 더 드릴게요. 아니, 둘이 하나씩 먹게요. 아, 그러세요? 네.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염치 불고 그릇을 다시 내밀고야 맙니다. 말 넉넉하게 가져왔어요. 산에서 같이 나눠 먹으려고. 우리 반찬 먹으시죠. 냄새만큼 인심도 후한 취사장. 옆자리 된장 아줌매들은 절간 김치 유혹에 홀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그래서 김치찌개 넣으면 시원해. 정말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올 김치 맛. 밥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양반이 참 많이 드시네. 밥 한 그릇쯤은 그저 뚝딱입니다. 된장 아줌매들 깨끗이 덜어먹은 반찬 곱게 다시 싸서 어디로들 가시나 했더니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찬 한 세 가지 되는데 잡숴 보시라고요.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애쓰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분들은 힘들게 여기 짐을 지고 오시니까 먼저도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인심들이 모여 장터목을 덮이는 온기가 됩니다. 저녁 7시가 넘은 시각. 대피소 직원들은 야간 순찰에 나섭니다. 대피소에서는 정해진 장소 이외엔 취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뭐 화재 이게 뭐 안 나겠군 조심해 주시고요. 네. 8시에 소동하니까 네. 혹시 늦으시 드시면 지사장에 가시고 지사장은 9시 전수영님 늦으시거든요. 네, 들어가실 때는 조용히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낭만도 좋지만 비닐에 불이라도 붙으면 큰일입니다. 산꼭대기에선 작은 사고도 큰 위험으로 번질 수 있어 항상 조심을 해야 되죠. 이 방송 8시까지 하셨죠? 예, 예. 곱산에 들어가시겠네. 진짜 그 이상은 못 하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예, 지리산을 저는 처음 왔기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아까 낮에는 약간 구름이 껴갖고 하늘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 예, 시간에 나와보니까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좋잖아요. 하늘에 별이 쏟아진다는 말. 그죠? 이렇게 내 앞에 있는 그 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하루 있게 좀 시작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진짜 카메라 잠깐 끄고 직원들이 보면은 누워서 하늘 한번 찍어. 진짜 좋다니까. 동사되기 전에 건져야 되는 거.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추위도 있게 하는 걸까요? 제작진이 특수 촬영으로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빛나는 보석이 이보다 더 아름다울까요? 시간은 밤하늘의 별처럼 빨리 흐르는데 그 속에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카시오페아. 다른 줄은 줄거고요, 줄인가? 저 나이 지금 50대지만 그 20대 때 가졌던 나 세상이 무서웠던 그 무섭고 없던 그 나이와 30대 때 그래도 다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나이와 40대는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나이 때와 50대는 이제는 회사에서 나를 필요로 할까 이런 생각 때에는 사실은 틀리거든요. 50이 넘어가면 왜 주변에 이렇게 신경 쓰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 혼자 나와서 그냥 혼자 즐기는 거 싶은 거 혼자 가만히 즐기는 거. 어느새 뒤로 물러나야 하는 가슴 가득 찬바람이 이는 나이. 그 작아진 뒷모습을 별빛들은 너그러이 안아줍니다.
산 밑에 살아면 한창 바쁠 저녁 8시. 그러나 산장의 하루는 일찌감치 끝이 납니다. 예, 지금 8시가 되어가지고요. 나호실은 이제 소등하러 갑니다. 장터목에서 묵는 이들은 대부분 천왕봉 일출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른 새벽 일어나려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죠. 소등한 시간 됐으니까요. 네, 자리 펴시고 네, 실내에서는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페니티에 이렇게 올리시면은 난방도 안 되고 전기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소등한 시간이 됐으니까 네, 주무세요. 장터목에서는 남녀가 다른 방을 사용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남자분 계시면 안 되는데. 아 예. 예, 주무시니까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부녀가 함께한 첫 등반. 혼자 자는 딸내미가 걱정인 아빠 마음. 이해는 돼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게 한 번씩 저희들 순찰을 도는데도 그 순찰 도는 시간 외에 또 한 번씩 오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이 또 혹시나 불편해 할 수도 있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잘 자세요. 어김없이 지켜지는 소등 시간. 대피소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잠을 안 자고 뭘 하시는 건지. 이 아침에 나오면 따뜻한 차 한잔 하려고요. 아 이거는 파스. 네, 파스를 준비했답니다. 파스요? 네. 아 이 아침에 등산 처음이라 가지고요. 네. 근데 제가 지리산 오고 싶어 가지고 같이 오자 그래 가지고요. 네. 작은 것도 알뜰살뜰 챙기는 게 사랑이라지만은 어디 사랑이 초코바처럼 달큰하기만 한가요? 코를 찌르는 파스 냄새처럼 맵싸한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순간, 서로 아끼던 이 추억을 잊지 않는다면 한겨울 맹추위도 이겨낼 꽃피는 봄이 계속될 겁니다. 모두가 잠든 밤. 지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요함이 장터목을 감싸옵니다. 너와 나, 각자의 담을 허물고 우리가 되어 함께 잠이 듭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만 볼 수 있다는 일출. 이 장엄한 광경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지리산에 오릅니다.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지리산. 그중 해발 1915m의 천왕봉은 노고단을 비롯해 1000m가 넘는 준봉 20여 개를 거느린 지리산의 최고봉입니다. 이른 아침,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장터목 대피소. 대피소 직원들은 오히려 분주해집니다. 새로운 방문객을 받으려면은 구석구석 손이 가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기 쓰레기는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양심 없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취사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이 귀한 산 꼭대기. 자연 보호를 위해 설거지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방에 버려진 양심이 그득합니다. 다들 치우고 가신다 가신다 해도 쓰레기가 어쩌고저쩌고 생기네요. 이게 네. 아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인데 그래도 아직 쓰레기를 버리고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매일 이렇게 지사장에 한 포대씩의 양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 둘 버려진 작은 쓰레기가 지상으로 내려갈 땐 헬기까지 동원되어야 합니다. 직원들 진짜 고생 많은 거죠. 한겨울 모처럼 쨍한 날씨에 모포를 털고 말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개인이 한 장 한 장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큰 형이서 300장을 관리하라고 그래. 방문객들은 하루 머물다 가면 그만이지만 남은 장터목 직원들은 1년 365일 그 뒤처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전날 추위에 얼어붙은 등산로 정비에 나섰습니다.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염화칼슘은 쓸 수 없고 산 꼭대기라 장비도 없어 전부 손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물이 그러니까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흘러내리는데도 밤에 얼어버리고 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얼음이 돼버린 거죠. 빙판이 돼버린 거죠. 촬영을 위해 내려오던 제작진 그만 빙판에 미끄러지고 맙니다. 밑에서 막지 않았다면 아래까지 쭉 미끄러졌을 위험천만한 상황. 밥 먹고 살기 힘드나 힘들어. 안 다쳤어? 아 진짜. 아이고. 진짜로 먹고 살기 힘드네요. 장터목으로 오는 모든 길에 얼어붙은 빙판을 계단처럼 파내는 작업. 고생하셨습니다. 몸은 고생스러워도 이를 알아주는 등산객들 인사에 힘이 납니다. 모두들 조심조심해서 올라가세요. 이따가 장터목에서 만납시다. 얼음길을 고르는 작업이 끝나고서야 늦은 점심을 먹는 직원들. 오늘 요리 담당은 갓 결혼한 새신랑이자 장터목 셰프로 불리는 준태 씨입니다. 아, 뭔가 부족한데. 장터목 직원들은 보통 6일을 근무하고 4일을 쉽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날씨가 그렇게 안 추워, 여기가. 뭐 도시락 못 사갔는데 오늘. 뭐 며칠 쉬다 쉬지다, 그러니까 며칠 있지도 않는데 집에 또 뭐 집에 와가지고 또 어디 간다고 그러면 보통 여자들 싫어하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이해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또 뭐 자기 카드 주면서 갔다 오라 그러기도 하고. 집을 오래 비워야 하는 남편을 너그러이 받아주는 아내가 고맙기만 합니다. 오늘 요리 뭐야? 오늘 떡국 하고 있습니다. 날씨 추워가지고. 맛있게 하네요? 예. 뭐 돈가스도 나오고 뭐 카레 부터 모든 게 나와요. 예. 닭찜도 나오고 뭐. 준태 씨랑 같이 근무하는 날만 기다린다는 장터목 직원들. 맛을 위해서라면 깐깐한 셰프 정신이 발휘됩니다. 김가루 좀 뿌려. 떡볶이에 김가루 좀. 아, 맛있습니다. 국물 맛있네. 네. 국물 맛있어. 소고기가 좋아서. 아, 육수 잘 냈네. 설날 가족들과 고향 집에서 떡국 한 그릇 나눠 먹기도 쉽지 않은 장터목 직원들. 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딱 근처에 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고 네, 네. 좀 멀리 가실 분들은 네. 설에 쉬고 네. 네. 뭐 떨어져 살다가 어쩌다 한번 만나면 애틋한 마음은 있지만은 네.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더 보고 싶을 거예요. 네. 네. 두 분 네. 솔직히 동의하세요? 예? 네? 동의합니다. 방금 잘못 들었습니다. 여기는 신혼이라서 아무리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료라지만 가족들 보고픈 마음이 쉽게 가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농치며 그리움을 이기는 수밖에요. 그 허기진 마음 달래려면 배라도 든든히 채워야 합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짬이 남으면 안 됩니다. 짬이라는 건 예, 속은데 예, 남은 그 음식물 찌꺼기가 남으면 어차피 저희가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 좀 저희라도 줄이려고. 예. 뭐 하나 넉넉한 것이 없는 대피소 생활. 이들이 이처럼 고생을 자처하는 것은 바로 지리산을 아끼는 마음 때문입니다. 남북으로는 함양, 산청, 동서로는 노고단과 천왕봉을 잇는 길목. 제석봉과 연화봉 사이에 위치한 장터목 대피소. 지난날 장터목은 오일장이 섰던 장터였습니다.
이상날이면 중산이 계곡을 따라 산청 사람들이, 백무동 길로는 함양 사람들이 모여들던 이곳. 지금은 전국에서 모인 등산객들로 날마다 장터를 이룹니다. 굽이굽이 능선을 따라 산을 오르는 일은 인생길과도 꼭 닮아 있습니다. 쉬엄쉬엄 쉬어가는 여유로운 산길이 있는 반면, 오르기 위해 온 힘을 다 짜내야 하는 가파르기 그지없는 길도 있습니다. 마사지 받는 데 없어요? 아. 저기 있어. 저주파 치료기 가져왔어. 아, 그래요? 드디어 장터목에 도착한 사람들. 완전 좋아요. 아, 최고입니다. 최고. 이제 올한해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난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집어 던져봐. 괜찮아. 아, 진짜 그래. 힘들게 올라왔지만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저 능선이 쫙 멋있다. 맑은 하늘 아래 지리산 넘어 저 멀리 광양부터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정말.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신선이 된 것 같아요. 지리산의 본연의 모습을 보며 그 기쁨을 담기 위해 다들 분주합니다. 셋 타면 딱 뛰어, 셋 타면. 같은 직장 동료들끼리 지리산을 찾았다는 한 무리의 사람들. 몸은 지쳐서도 웃음이 멈추지 않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름! 네, 오늘 합격해서요. 네. 오늘 이제 정규직이에요. 아, 만약에 발표도 안 돼 떨어지면 산에 오르고 어떻게 올라가지 이런 마음인데 합격! 당해서 좋았어요. 몇 번씩 안 되다가 이제 엄마랑 같이 올 때 의미 있게 그래도 결과도 전할 수 있고 같이 오고 기억에도 남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해 큰 효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새해. 아이고, 뭐 자기가 인생에 좋을 일이죠 뭐. 효도보다. 네. 하나 둘 셋. 자식 잘 되는 게 무엇보다 기쁜 어머니도, 그 마음을 헤아려 산행을 함께한 딸도 지리산만큼이나 속이 깊습니다. 어머니 품을 닮은 지리산 능선에 해그늘이 내립니다. 장터목의 저녁은 늘 분주하기만 합니다. 저 이제 11살이에요. 야, 11살에 지리산 오고 나보다 훨씬 낫네. 최연소가. 최연소요. 최연소요? 돌도 있습니다, 돌. 11살 꼬마 숙녀 채은인의 가족. 가족과 함께 등산하는 것이 방학 숙제였다는데요. 이미 김치를 넣었으니까 이 안에는. 우와. 그럼 한잔 할까요? 먹고 싶다. 들어가지. 내친 김에 1박 2일 짐을 싸서 지리산 산행길에 올랐답니다. 초등학교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더라고요. 노는 거. 그때 못하면 이제 중학교만 가도 학원 다녀야지 엄마 아빠하고 있을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공부 대신 놀기라.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함께하며 배우는 게 더 많다는 채은인의 가족. 그래서인가 이 녀석 나이에 비해 여간 야무진 게 아닙니다. 아, 깨끗해졌다. 기름 안 묻었어요. 자기가 한번 자기가 치워야 돼요. 아이고, 웬만한 어른보다 낫다, 채은아. 학원에 있는 채은이 언니는 중학생이라 바쁩니다. 언니에게 차마 말로는 전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꾹꾹 담아 엽서로 전하려 합니다.
언니한테 내 숨긴 것도 있고 그런 거 미안하다고 적었어요. 언니한테 뭐 숨긴 게 원래 많아? 네. 근데 다 쓰기는 좀 그래서. 다 쓰기 너무 부족해? 아니, 혼날 것 같아요. 채은이 엄마 수진 씨도 몸이 아프신 친정 어머니께 펜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되어 보니 이제야 부모 마음을 좀 알 것 같은데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주 들여다보지 못해서 한 번씩 오시면 잘해드리고 싶은데 또 한 일주일 와야 계시는데 시간이 또 금방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매번 갈 때는 또 아쉬워서 보내드리고 그러긴 해요. 잘못해드려서. 미안한 마음이 있지. 그래, 이제 앞으로 더 잘하면 돼. 됐지? 우리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내리 사랑은 있어도 지 사랑은 없다고들 하는데 채은이를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언제 접었습니까? 두 개 접었어요. 네, 두 개니까. 이렇게 쓰인 엽서는 장터목 직인을 찍어 하늘 아래 첫 우체통에 담깁니다. 요거 해가지고 이제 넣어주시면은 저희 그 직원들이 그 내려가는 직원들이 예. 그 수고해서 나중에 예. 그 우표 붙여서 이렇게 집으로. 아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 주십시오. 그럴까? 그래야지 진짜 마음을 들어가. 네, 채은이의 마음을 담아. 사랑합니다. 그다음 엄마, 할머니에게 뿅. 잘 갈게요. 잘 갈게요. 짧은 편지라도 소중한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오, 너 책에 있는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 내가 국어 공부 잘해서. 비록 엽서가 사람보다 더디가더라도 그 마음만큼은 온전히 전해질 겁니다. 저녁 8시 대피소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아, 그럼 혹시 뭐 불빛 같은 거 안 보이세요 여기? 아, 그럼 기다리세요. 저희가 내려갈게요. 예. 장터목으로 올라오다 길을 잃었다는 한 여성. 대피소 직원들은 불이 나게 준비를 하고 어둠 속으로 나갑니다. 행여 위험한 상황일까 마음이 앞서는 직원들. 중산리에서 여기 대피소 쪽으로 올라오는 탐방로 중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 이 마지막 500m 구간이거든요. 밑에 계세요? 소리 들립니까? 저 멀리 소리가 들립니다. 오오오오오오. 조심하세요. 오오오오오. 급한 마음에 수들다 보니 큰일 날 뻔했습니다. 드디어 발견한 불빛. 다 올라오셨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다 왔어요. 아이디는 안 찍었어요. 큰일 날 사람인데, 큰일 날 사람이라. 네? 이 겨울에 아이디는 안 찍어오면 어떡해요? 겨울에는 아이디는 꼭 챙기고 오셔야 돼요. 여기는 상당히 가팔라가지고 진짜 위험합니다. 아이디는 지금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여기 위에는 많이 위험해가지고 이걸 다 놨어야 돼요. 등산객의 안전을 챙기는 것은 대피소 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 네, 자신아, 네.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십시오. 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예요. 네. 네. 훨씬 수월하죠. 중산리에서 장터목까지는 어른 걸음으로 3시간 정도지만은 이렇게 눈이라도 내리면 길이 미끄러워 초보 등산객들의 경우 그 시간이 배로 늘어납니다. 이 여성분 지리산 초행길인데다가
단단 채비를 해도 모자랄 겨울 산행을 만만하게 보았다가 아주 호되게 당한 거죠. 좀 쉬어요, 좀 쉬어. 이분 먹어도 돼요? 예? 네? 이분 먹어도 돼요? 물 안 가져오셨어요? 네. 아,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물 나오니까. 드디어 마지막 관문을 지나 샘터에 도착했습니다. 아,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다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하면 체온이 오는 거고 그러다 이제 큰일 납니다. 아, 그래도 뭐 다행이네요. 거의 다 올라오셔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예. 아, 평생 못 잊으실 겁니다. 다행히 오늘 하루도 별 사고 없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동도 트지 않은 칠흑 같은 새벽. 장터목 대피소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천왕봉 일출을 보려고 서두르는 이들 사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라색으로 차려입은 멋쟁이 할머니가 눈에 띕니다. 야, 나도 불경부터 봐. 지가 지각해 놓지 않겠다. 어떻게 보는 이런 거 봐. 내 거랑 똑같구나. 어? 내 거랑 똑같아. 그 곁에는 구시렁대면서도 친구를 챙겨주는 분홍 할머니도 있습니다. 화장실도 가야 돼. 에이구. 올해 69. 동갑내기 두 분은 35년째 친구라는데요. 저 친구 원 좀 풀어줘야지. 나만 갔다 왔다 하면 되겠어. 아, 큰애들이 같은 학교에 이제 입학하면서 그것도 또 다 반장을 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제 어머니 계실도 다니고. 지리산이 처음인 보라 할머니. 화장실에 간다더니만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원래 도로 올라갔다고요. 이렇듯이. 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난 뭐 잊어버렸다는데 뭐 중얼중얼 하더니 도로 가더라고. 화장실에 안 계세요? 네, 없어요. 아무도 없어. 어머니! 보라 할머니를 찾아 나선 제작진. 어머니! 혹여 발이라도 헛디뎌 떨어졌을까 걱정하는 사이. 어머니! 보라 할머니가 대피소 쪽에서 나타납니다. 다행히 별일은 없어 보이는데요. 다행이죠 그래도. 아유. 아무래도 그게 아닌 것 같아. 바람에 날아간 모자를 찾으려다 그만 길을 잃었다는군요. 너희들 막 불러도 대답이 없어. 아, 이 길 아닌가 싶어서 그냥 나와서 왼쪽 길로 쭉 가버려. 어? 길로 쭉 가서 길 나와서. 어, 그 길로 쭉 갔다니까. 천왕봉 일출을 보기 위해 서두르는 할머니들. 황혼이 드리운 70 가까운 나이. 이처럼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는 날이 이젠 많지 않다는 생각에 할머니들의 행보는 더 바빠집니다. 나이의 무게로 느려진 발걸음을 감안해 남들보다 일찍 나왔는데 이러다 해돋이 놓치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할머니 발길을 서두르는데요. 저번 그래도 금방 뜬다고 빨리 가야지. 어머니 아이고 그때 꽉 잡아. 잠깐만.
일단 상황 파악을 위해 뛰어내려가는 제작진. 아이젠이 반대편 신발 뒤축에 걸리면서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아이고! 어머니 큰일 날 뻔했어! 야, 일 떨어질 뻔했어요. 잠깐만, 우리 가겠나, 이리 갈까? 조금만 늦었으면 천왕봉 일출이 아니라 염라대왕을 만나러 갈 뻔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다친 데는 없습니다. 드디어 천왕봉 꼭대기. 하늘 넘어 점점 새벽 여명이 밝아져 오고 있습니다. 해는 아직 뜨지 않았지만 천왕봉 꼭대기에 오른 것만으로도 감개무량합니다. 천왕봉에서 제대로 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건 1년에 50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3대에 걸쳐 덕을 쌓아야만 볼 수 있다고 할 만큼 보기 드문 천왕봉 일출. 올라온 보람이 있네. 우와! 끝내줍니다. 오늘이 바로 그 덕을 보는 날입니다. 아, 아따 기가 막힙니다. 3대에 덕을 쌓아야 된다는데. 이야, 덕을 쌓고 갑시다. 이야. 얼어붙은 첩첩 산중을 뚫고 올라오는 일출. 온 마음을 다해 새해 소망을 빌어봅니다. 우리 아들 장가가게.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주세요. 원수, 어저께 원수. 그건 좀 어떻게 좀 올려야죠. 잘 되겠다. 항상 나보다도 자식이 먼저인 게 어머니 마음이죠. 이제는 좀 언제 또 한번 만나겠네. 우리 다음엔 설악산에서. 네. 안 다치게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천천히. 네. 다음을 기약하며 사람들은 지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버거운 짐을 지고 지리산을 찾은 사람들. 무거운 짐은 어머니 품 같은 산자락에 내려놓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삶이 지치고 견디기 힘든 날, 지리산의 품이 그리워진다면 주저 말고 배낭을 내십시오. 장터목 대피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